제주와 김천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제주와 김천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네, 어떻게 보면은 김천부터 얘기할까요? 김천은 지난주 이제 대전과 경기에서 2대0을 앞서가다가 이제 박승욱 선수의 자책골 그리고 김현우 선수의 동점골로 2대2로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 원정을 가는데 이제 7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2대1로 패했습니다. 홈에서 2대2로 비겼기 때문에 1대1까지만 해도 이제 연장을 가서 어떻게 보면 뭐 극적인 결승 진출을 노렸으나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2대1로 패배를 하면서 제주는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뭐 리그, 뭐 코리아컵 뭐 얻은 게 없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잔류뿐입니다. 팬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김학범 감독이 이제 팬들을 향해서 메가폼 잡고 이제 남은 경기 총력전을 해서 잔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뭐 그 말이 성사가 될지 김학범 감독도 이제 감독 직을 걸고 이제 커리어의 운명 제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두 팀의 최근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예, 리그 성적 비교를 하면 제주 뭐 8위입니다. 표면적으로 8위라는 순위는 나쁘지 않습니다. 8위로 경기소 리그가 끝났을 때는 잔류거든요. 근데 8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반전을 도모하면은 이제 막차 이제 6위 상스도 노려볼 만하지만 지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제주 밑에는 네 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학봉 감독이 이제 제주를 살려내야 하는 그런 미션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금 너무 안 좋은 게 득점력 꼴찌입니다. 26득점, 경기수 1점도 못 뽑는 이제 빈곤한 결정력. 근데 또 수비, 뭐 김학범 감독은 어느 팀을 가도 수비는 조금 나쁘지는 않았는데 지금 최악입니다. 최다 실점 2위고 점유율도 11위. 뭐 무슨 축구를 하는지는 저는 당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정정용 감독의 김천 상무는 이제 13승 8무 7패. 1, 2위에서 지금 4위까지 밀렸지만 어쨌든 뭐 농사를 잘 지었고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파이널 A는 갈 텐데 우승을 하겠다는 그 다짐이 이루어질지는 지금부터라도 김천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득점력은 나쁘지 않고 뭐 실점 또 최소 3위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 팀들에 비해서는 한 발씩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점유율은 5위고요. 근데 정정용 감독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정정용 감독이 어쨌든 언론에서 조금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아쉬워요. 보세요. 코리아컵 우승하겠다 했는데 탈락하고 K리그 우승 노려보겠다 하는데 지금 그 우승을 논할 때가 아닌데 조금 조심 언행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뭐 모든 감독이 꼭 그렇게 인터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의 순위에 좀 선수들이 동요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말보다는 행동을 좀 보여줘야 하는 게 저는 김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는 어쨌든 뭐 많은 팀을 이기긴 했습니다. 13승 10팀을 격파했고 뭐 성적이 8위만 나쁜 상황은 아닐까요? K리그2 두 팀을 이기면서 물론 제주가 K리그2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당연한 얘기고 뭐 대전 인천 뭐 그래도 뭐 기라성 같은 팀들을 뭐 한 번씩은 격파했고 김천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맞대결하는 제주를 두 번 이겼고 정정용 감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씩 이겼다는 게 한 팀의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승 팀이 많고 강원을 상대로 2승, 포항을 상대로 2승을 했다는 점이 돋보여요. 14승 9팀 격파, K리그 8팀, K리그 2 한 팀, 부산 아이파크를 격파한 두 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 플래시백을 보겠습니다. 예, 올 시즌 첫 대결은 7라운드에서 제주에서 했는데 김채현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김현우, 강현묵 선수 두 선수 다 이제 전역을 했는데 한라산 정상에 꽂은 깃발 김천 릴레이포로 기분 좋은 승리. 그리고 예, 13라운드에서 또 꽤 빨리 만났는데 이제 더워지기 전에 만났죠. 김천이 홈에서 1대0으로 이깁니다. 이날도 김현욱 선수가 역시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태형, 김현욱, 전남 콤비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녁 후에 김태현 선수는 전북으로, 김현욱 선수는 대전으로 떠났죠. 병장 파워, 김태현의 게임 같은 두 경기 연속 골. 게임 같다는 게 정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그 골로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 점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진짜 게임을 하듯이 말이죠. 연속 골로 제주를 격파하고 2위로 점프. 아무튼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예, 김천이 깔끔하게 한 번의 실점도 내주지 않으면서 승리를 거뒀다. 샷 아웃이죠. 이번에도 이기면 진짜 샷 아웃이라고 할 만합니다. 예, 뭐 여름 이적 시장을 보시면 이동경 선수 울산에서 활약하다가 왔죠. 가장 비싼 몸값같이 이번에 국가대표로도 발탁이 되고, 남태희 선수는 이제 중동 생활을 마치고 요코하마 마리너스를 거쳐서 제주에 안착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리아컵 포항전 2차전에서 이제 허벅지를 만지고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경기에 당장 나오긴 힘들겠죠. 남태희 선수가 어쨌든 국가대표 레벨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남태희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제주가 잔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현식 선수 이제 대전에서 왔고, 박찬용 선수 포항의 기둥 역할을 하다가 이제 김천으로 와서 포항이 지금 수비적으로 매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강산 선수 역시 대구에서 803성의 한 축을 맡았다가 이제 김천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대구가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닌지. 그리고 카이나 선수도 또 남태희 선수와 같이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대생이고 이제 왼발잡이 이제 윙어 선수인데 지금 제주에서는 풀백으로 기용을 해서 팬들이 왜 카이나를 공격적으로 기용하지 않냐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가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임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탈로 선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재계약, 이제 어떻게 보면 반년 만에 이제 3년 재계약을 했을 정도로 이제 실력을 인정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탈로 선수가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이 선수들 다 쩝니다. 한 가닥씩 하는 선수.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예, 3일 더 충전한 김천인데, 지금 제주는 어떻게 보면 2주 동안 4경기를 한 거고 김천은 2주 동안 2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홈경기라는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이번 경기에 체력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 사기적인 부분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김천이 어쨌든 김천이 제주보다 패스 성공률 높고 태클 성공률은 제주가 높고, 지상 경합이 제주가 성공률이 더 높고, 공중볼 경합은 김천이 공중볼을 많이 탈취했고, 김천이 클린스트 12번, 제주가 7번, 그리고 당연히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이 순위가 더 높고, 뭐 두 골에서 세 골 이득을 받고, 제주는 무려 다섯 골에서 여섯 골 손해보는 형편없는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뭐 두 팀의 이제 XG 값이 높은 선수는 유리 조나탄이 제주 1인데 공격 포인트에 비해 필드 골이 한 골이란 말이에요. 그 점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에이스 유리 조나탄이 진짜 해줘야 되는데, 서진수 선수와 마찬가지로요. 작년에 비하면 너무 아쉬워. 이동경 선수는 울산에서 활약이 많이 들어갔지만 18경기 50슈팅 8골로 뭐 MVP를 노리는 그런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김천 상무의 활약이 조금 더 높아야 된다. 순위가 조금 높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양팀의 리그 주요 데이터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주는 지난 라운드 리그 경기 대패요. 예, 수원FC에게 무려 5대0. 수원FC가 공격적인 팀인 건 맞지만 제주가 헤이스 선수가 빠졌다고 치더라도 5대0은 너무 굴욕적인 스코어죠. 뭐 심지어 김은중 감독은 또 김학범 감독의 제자 아닙니까? 청출어람을 제대로 보여줬던 한 판이고, 이제 스승은 위기에 몰렸죠. 물론 김은중 감독이 수원FC에게 져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론 뭐 8위면은 분명히 밑에 네 팀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9위까지도 이제 잔류한다고 보면은 제주는 이제 진짜 매경기 결승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예.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헤이스 8개, 서진수 5개, 유리 조나탄 10개, 유진스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작년만큼의 파괴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코리아컵 다섯 경기까지 치렀지만 코리아컵은 우승을 못하면 뭐 얻는 게 없거든요. 정말 잃은 것만 많은 제주의 최근에 안 좋은 침체된 모습.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헤이스 선수 이번 경기 못 나오고 유니 조나탄도 어쨌든 K리그에서는 필드골 한 골. 서진수 선수도 제가 봤을 때 8개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아쉬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 탑3고 인천은 김대원 강원에서 왔죠. 10개의 공격 포인트 역시 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는 가볍게 대전에서 온 유강현도 이제 부활에 신호탄을 쏘기 시작했고 이동경이 있죠. 이동경 9골 5도움으로 아주 든든한 모습 뭐 파괴력만으로 봤을 때는 김천이 저는 제주에 분명히 앞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그 성적 주요지표 비교하면 유리조나탄 4골 서진수 3도움 김건웅 선수 89.7%의 패스 성공률 김동준 골키퍼 2655분으로 가장 많이 뛰고 7번의 글리스트 인천은요 인천은 프리뷰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동경 9골 김대원 6도움 김봉수 선수가 이제 친정팀을 상대하네요. 93.6%의 패스 성공률 김봉수 선수가 야, 또 많이 뛰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주 상대하는데 그리고 김동원 골키퍼가 한 번에 클린시티를 했고요. 글로벌 클린 랭킹은 김천상무가 382, 제주가 73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제주의 이탈로 선수를 뽑았습니다. 브라질리언. 일단은 이탈로 선수는 작년에 포항 오베르단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일단 K리그에서는 브라질 용병을 뽑으면 주로 공격 안 그러면 간간이 수비인데 이제 작년에 이제 오베르단 선수가 대활약을 하면서 울산의 마테우스 그리고 제주의 이탈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탈로를 데려왔는데 이탈로는 뭐 대박을 쳤죠. 지금 30경기를 뛰었습니다. 2628분이면 거의 매경기 주전으로 나왔고 이 골 1도움 이제 공격 포인트로 생산할 수 있는 선수고 장신이고 이제 공중볼 탈취도 잘하고 이제 볼 흐름을 읽는 능력이 진짜 탁월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발이 느린 부분이 있지만 키도 크고 발도 빠르면 그건 진짜 사기죠. 때에 따라서는 측면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예 이탈로 선수는 김봉수의 대체자로 데려온 게 사실입니다. 김봉수 선수 뭐 제주맨이고 제주에서 잘해준 부분도 있지만 김봉수의 대체자로 들어와서 김봉수의 대체자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지만 축구는 팀스포츠이기 때문에 이탈로 선수만 이렇게 활약한다고 해서 제주가 성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그래도 이탈로에 거는 기대는 크죠. 이탈로마저 없었으면은 제주는 지금 더 꼬라박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한 리그에서 활약을 인정받아서 3년 재계약도 받고 팀 K리그 올해 토트넘과 붙었죠. 45분을 뛰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잉글랜드 스카우터 아니면 유럽 스카우터의 그의 활약이 눈에 띄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큰 경기를 뛴 거죠. 이탈로 기준에서는 말이죠. 예,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입대를 한 김봉수 선수 친정팀을 상대합니다. U23 레벨로 두 경기 이제 국가대표 가기 직전인데 국가대표로 갈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올 시즌 커리어 하이라고 해도 너무 좋아요. 28경기 2805분 그도 이제 이탈리아와 같이 거의 매경기 이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고 김봉수 선수 이제 어떻게 보면 센터 미드필더 이제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김봉수 선수가 뭐 활동력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패싱력, 전진성 이런 점이 되게 아쉬운 점으로 누누이 지적을 받았는데 김천에 와서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아직 공격 포인트로 그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김봉수 선수 뭐 상무에 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선수들 아닙니까? 김봉수 선수도 여기서 스텝업을 하면은 제주가 내년에 1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주가 강등이 된다면은 김봉수 선수도 뭐 이영준 선수나 박민규 선수처럼 팀을 떠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주는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성적을 잘 거둬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적으로 상대하고요. 제주맨입니다. 102경기 6859분 뭐 주전으로 계속 활약했고 6골 2도움 이제 그에게 남은 거는 이제 국가대표 레벨로 가는 것 뿐입니다. 두 선수 다 이제 팀의 주력 선수답게 계속해서 경기 나오고 있고요. 제주의 야야투레로 불리는 이탈로 선수가 지금 위기의 팀을 구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풀타임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주중 코리아컵에서도 풀타임으로 뛰었죠. 그렇지만 이탈로에게 휴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팀의 상대가 녹록지 않습니다. 강철 체력, 강한 집중력으로 그냥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 이 골 1도움 했을 때처럼 클러치 능력,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 많이 뛰면서 팀의 승리를 이탈로 선수가 이제 제주를 위해서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 김봉수 선수는 이미 올 시즌 두 번 김천 저지를 입고 제주를 두 번 찢었습니다. 예, 좀 슬픈 운명이에요. 근데 김천 소속으로는 최선을 다해야죠. 친정팀은 친정팀이지만 오히려 김봉수 선수가 제주를 만나서 설렁설렁해서 어설픈 경기를 했을 때는 팬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 팬들은 김봉수 선수가 김천상무 소속으로 제주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면 더 박수 쳐줄 겁니다. 우리 팀 선수가 이렇게 대단한 선수구나 다시금 느낄 거고요. 아, 내년 여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주가 어쨌든 뭐 슬픈 운명을 맞닥뜨리는 김봉수를 상대로 과연 승리를 따낼지, 어쨌든 둘 중에 한 명만 웃겠죠. 예. 두 선수 히트맵 보면은 뭐 살림꾼답게 그냥 아주 시뻘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팀의 주력, 팀의 원성이어로가 바로 이런 모습이고, 뭐 이탈로 선수는 외국인 용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김봉수 선수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김봉수 선수도 아직 젊고 유망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고, 야, 김봉수 선수 진짜 뭐 김천 상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준국가대표 레벨로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상무 면적도 빡세고,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뛰면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다면, 선수는 어쨌든 필드에서 뛰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두 하드워커 선수들이 어쨌든 이번 대결에서는 어떤 결과를 거머쥘 수 있을지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오프 더 볼에서도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도 계속해서 뜰 겁니다. 이 선수들은 말이죠. 그것도 이번 경기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다. 예. 마지막 맞대결을 보시면은 이제 김천이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는 임창우 선수가 있네요. 임창우 선수 코리아컵에서 부상을 당했고, 왜 자꾸 김태환 선수를 쓰냐는 이제 팬들의 이제 질타가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모르겠어요. 김태환 선수가 어느 순간은 무색무취해졌어요. 뭐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데, 김정민 선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학범 감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잘 아는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환, 김정민, 그리고 카이나 선수까지 뭐 넣을 수는 있어요. 카이나 선수는 이제 이적 전인데, 아, 김동준 선수도 맞네요. 어쨌든 뭐 자신의 축구 철학을 잘하는 선수를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뭐 요 벤치에 조인정, 김재민, 여용규 뭐 이런 선수들도 좀 써본지, 어쨌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 주전 경쟁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긴장해서 해야 되는데, 약간의 긴장의 끈이 풀리지 않았나. 탈레스는 또 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베스트 11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지, 또 이번 경기 끝나면 또 A매치 휴식기입니다. 그때 또 원포인트로 이제 상대의 맞춤형 이제 한두 경기 안에서 전술을 짤 수 있는 부분, 김학범 감독에게 기대를 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둬야 되고요. 김천의 변수는 이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준홍 선수까지. 이제 베스트 11 선발에 있는 선수 중에 김봉수, 박승욱 선수를 빼고 다 전역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제주가 노려봄직한 부분이 이거예요. 어쨌든 뭐 김천도 축구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확 들어오고 확 나가면 조직력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김천이 어쨌든 시즌 초반보다는 지금 성적을 못 거두고 있는 이런 균열을 뒤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천 상무 같은 경우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처진 팀에게 또 뭐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은 김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두 팀의 승리의 이유는 명확한 거고요.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일단 김천부터 보시면, 전역생들이 발생하고 이제 신입생들까지 해도 막강합니다. 김대원, 유강현, 이동준, 진짜 이거는 진짜
사기 아니냐? 이거 게임인데. 대전 에이스 김대원, 강원 에이스 이동준, 이제 전북과 울산에서 뛰었고, 서민우, 이동경, 이성원. 이성원 선수를 U22 카드로 썼네요. 이제 청소년 월드컵에서 이제 브론즈볼 받았던 실력. 이성원 선수도 뭐 젊고 유망하기 때문에 탕모에서 이제 경험만 잘 쌓고 경기 많이 뛴다면 해외 진출도 노릴 봄직한 선수. 강원의 젊은 자원들이 많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고, 김봉수, 박승우, 김강산, 박경. 김강산을 풀백으로 쓰는 게 좀 신기하고, 박승우 선수가 지난 대구전 그리고 대전전 연속해서 실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대구전에서는 세징야 바로 앞에 볼을 떨궈주는 실책을 하고 블락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지난 경기는 자책골 넣고. 박승우 선수 이런 선수 아닌데 왜, 아 어쨌든 지금의 위기를 박승우 선수 이겨내길 바라고. 벤치파워 보소, 김민덕, 모재현, 최기훈, 이상민, 조현택, 김찬, 오인표, 맹성. 와 진짜 뭐 벤치도 빵빵하고. 일단 제주는 출혈이 컸습니다. 코리아컵 이제 포항 원정인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를 거두면서 탈락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임창호 선수, 남태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나가게 됐죠. 그리고 헤이스 선수가 벤치에 있지만 헤이스 선수는 이번 경기 수원FC전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나올 수 없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이제 다시 돌아온 부분이 분명히 제주에서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 뭔가 좀 애매해요. 선수단 면면이 지금 뭐 선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은 제가 봤을 때 구자철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김주공 선수가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서 제주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부분에서 제주는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시면, 예, 제주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남태희, 그리고 임창호 선수의 이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좀 어렵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구자철 선수가 중심을 잡으면서 중용되지 않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베스트 11으로만 보면은 제주도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치만 벤치 파워가 많이 약해지는 부분이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김천 같은 경우는 뭐 큰 뭐 그런 리스크 없이 나오는 게 있는데,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제주를 이미 이겨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입생들도 제주전을 상대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김봉수 선수가 여전히 제주를 상대로 강한 모습, 친정팀을 상대로 파괴력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자. 관전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요,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제주 코리아컵 탈락했거든요. 그것도 4강에서 그거 포함해서 5경기 연속 무승. 이겨야 하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이제 제주는 이기지 못하면 순위 밀리고 강등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이겨야만 하고, 김천상무는 우승권에서 주춤해지면서 지금 최근 3경기 1무 2패거든요. 4위까지 밀렸습니다. 물론 성적 초반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4위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모습 보인다면은 김천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라는 이유가 확실한 두 팀이고, 에이스의 헤이한 플레이, 지난 수원FC전에서 에이스인, 제주 에이스인, 아 내가 뭔 소리 하는가, 제주 에이스인 에이스가 헤이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와 다음 경기 못 나옵니다. 아 이 점이 제주는 답답할 거예요. 에이스는 그래도 1인분은 해주는 선수인데 헤이스가 빠지겠단 말이죠. 제주가 정말 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경기를 잘 치러내고 좋은 경과를 따낸다면 또 2주엔 어떻게 양상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헤이스 선수는 반성을 해라. 그리고 제주는 이게 재밌어요. 제주가 뭐 광주 상무, 상주 상무, 김천 상무잖아요. 상무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 광주 상무, 상주 상무, 김천 상무 역대 전적 26승 12무 18패인데, 근데 김천 상무면은 약했어요. 김천이 약했습니다. 김천 상대는 2승 4패밖에 거두지 못했거든요. 상무를 잘 잡던 DNA. 어쨌든 김천도 상무 아닙니까? 김천도 어떻게 보면 2025년까지 연고지 협약이 돼 있고 이제
시민구단 창단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상무면 강했다는 사실을 제주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 이번 경기를 치를 필요가 있다. 자, 질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김천 상무의 승부 예측, 무승부 봅니다. 일단은 제주는 공격 못하거든요. 지금 5경기에서 한 골밖에 못 넣고, 김천 상무는 3경기 멀티 실점 한 경기, 지금 승리를 못 거뒀습니다. 공격 못하는 팀과 수비 불안한 팀의 경기는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는 사실상 무승부까지 거둬야 됩니다. 어쨌든 김천이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계속해서 주말 주중 경기에서 지쳤는데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제주가 승리를 거둔다면 너무 좋겠지만 승리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사기적으로 많이 좀 저하된 팀 상태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그러니까 무승부를 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비 전술도 저는 불사리라고 보는 제주가 무승부만 거둬도 승점을 따내는 상태에서 2주 동안 잘 정비를 한다면 반격을 노려볼 수 있는, 제주는 오히려 홈경기를 하지만 무승부를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는 거는 김학범 감독도 일단 아시고 선수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김천 상무는 당연히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무승부 깨야 됩니다. 원정에서 무승부 나쁘지는 않지만 우승을 노린다면 김천에게도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워축구!